낮에는 직장인, 퇴근 후에는 SF 소설, 판타지, 로맨스, 백과사전, 그리고 교양과학서를 쓴 작가로 변신하는 엔잠러입니다. 특히 괴물 이야기에 일가견이 있죠. 우리의 역사, 설화, 옛날 이야기에 묻혀있는 괴물을 찾아내서 세상에 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괴물을 통해서 과학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곽재식 작가와 만나봅니다. 네, 곽재식 작가님 반갑습니다. 소설가인 동시에 공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와 과학의 만남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학이라는 게 되게 작은 단서에서 뭔가를 계속 추리하고 추론하고 해가지고 어떤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추측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작은 소재에서 풍성한 내용을 풀어나가고 하는데 좋은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또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괴물 이야기에 과학을 살짝 가미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 문과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좀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강연 만나볼까요? 여러분께 한 몇 가지 정도의 괴물과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런 이야기에서 도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정 이야기입니다. 요정 하면 뭐 어떤 거 생각나시죠? 이렇게 곤충 모양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아주 조그만 사람 같은 뭐 그런 건데 마법을 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는 1917년에 영국의 코팅리라는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요정을 실제로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그런 사건일 것 같고 20세기가 시작된 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화제가 별로 안 됐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유명한 요정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이런 요정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연극 한여름밤의 꿈에도 요정이 등장을 하고 헨리 퍼셀 같은 음악가가 작곡한 요정 여왕 같은 유명한 오페라 음악극도 있죠. 피터팬의 팅커벨을 요정의 대표로 떠올리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임스 매슈베리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정이죠. 그런 식으로 요정 이야기는 영국 지역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1917년에 코팅리 요정 사건이 이렇게까지 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여기에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한 가지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1917년이면 우리에게 사진술이 점점 대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진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사진만이 갖고 있던 어떤 매력, 신기함에 많이 빠져들던 시기였습니다. 그거 사진도 있어? 사진 가져와봐.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아, 그럼 이거 진짜겠네. 사진상으로 봐도 이렇다니 정말 심각하구나. 사진에 나온 것은 진실로 믿는다는 그런 생각이 확산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1917년 코팅리 요정 사건은 바로 요정이 사진에 찍혀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신비하다고 생각을 했죠. 정말로 우리 전설 속에 내려오던 대로 영국 숲속의 어떤 한 곳에서는 요정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니 어떻게 요정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1917년이면 이미 생물학계에서 진화론이 자리 잡은 후인데 곤충과 같은 날개를 가진 생물과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진 생물은 이미 계통이 아주 먼 옛날에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생물이 나타나서 돌아다닐 수는 없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의심이었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야 이런 황당한 이야기 믿지 마라. 사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이 코팅리 요정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논란도 상당히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코팅리 요정 사건의 핵심은 사진에 요정이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정밀하게 감식해보는 그런 조사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당시에 사진을 나중에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진에 나온 것을 지운다든가 사진에 없던 것을 나중에 덧붙여서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하고 연구해본 결과 사진을 찍은 후에 조작한 흔적, 찍힌 사진을 나중에 덧칠하거나 지운 흔적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신빙성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기세 등등해질 만한 그런 조사 결과였죠. 이 사진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진 것은 이 사진 사건으로부터 66년이 지난 1980년대 초의 일입니다. 이 사진을 당시에 촬영했던 그리고 사진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당시 사진에 함께 나왔던 그 청소년들이 사진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세상에 알린 것이죠. 주인공들이 밝힌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느냐? 진실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이없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요정 삽화가 그려지는 책에 나오는 그 요정 그림을 잘 오려가지고 사진 모양, 사진에 들어가면 어울릴 만한 크기가 되는 자리에 배치해 놓고 책에서 오려낸 요정 삽화와 같이 사진을 찍었던 것인 거죠. 실제로 당시에 사용한 그 요정 그림하고 동일한 내용이 그려져 있는 책의 출판본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의 고백은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요정하고 같이 찍은 것 같네 재밌다 라는 그 정도 생각으로 사진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너무 큰 화제가 되고 나중에는 굉장한 논란으로 이게 번지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서 책으로 쓰는 사람들도 나오고 할 지경에 이르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진실을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요정 이야기는 이후에도 종종 화제가 될 때가 있었죠. 이후에도 내가 숲속에서 진짜로 요정을 본 것 같다. 요정 비슷한 것을 내가 분명히 만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나왔습니다. 작가님. 사실 요정 하면은 굉장히 작고 예쁘고 저는 딱 팅커벨이 좀 떠올라요. 우리나라에는 요정이 뭐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비슷한 게 있었다라는 전통이 그렇게 강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뭐 유럽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의외로 우리나라의 옛날 기록 중에 보면 각가지 별 희한한 다양한 형태의 뭐 귀신, 괴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찾아보자면 약간 요정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이야기로는 저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해통이라는 어떤 스님이 굉장히 어떤 그런 신기한 기술, 신통력 같은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줬다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이 이야기 중에 보면
이 해통이라는 이 스님이 워낙 그런 신비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나라에 중국 당나라에 어떤 공주가 아플 때에도 이 스님을 불러가지고 좀 치료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스님이 보니까 당나라의 공주가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상한 상상 속의 동물 용이 있잖아요. 그 용이 이상하게 서려가지고 용의 귀신 같은 게 막 깃들었다든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공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콩을 한 줌을 주워가지고 뭐 이런 신비로운 신통력을 발휘하면서 콩을 쫙 뿌렸더니 콩 중에 흰 콩은 하얀색 갑옷을 입은 병사가 되고 콩 중에 까만 콩은 검은색 갑옷을 입은 병사가 돼가지고 아주 작은 병사였겠죠. 콩이 병에서 병사가 됐으니까 그거를 흑갑신병, 백갑신병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콩이 변한 병사들이 공주의 몸에 깃들어 있던 용을 물리쳐줬다. 그러니까 공주의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작고 이런 면에서 요정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하죠, 그죠? 요정 이야기하고 좀 더 비슷한 좀 신기한 이야기로는 조선시대의 기재잡기라는 기록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순몽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걸 봤다라고 하는데 그런 둥근색 공 모양의 불덩이가 자기 쪽으로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안에 조그마한 사람 모양 같은 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 모양의 모습을 머리가 누른색, 그러니까 황색이고 노란색에 가깝고 눈은 파란색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양손에 뭔가 칼 같은 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칼에 약간 낫 같은 모양의 그런 식의 날이 달려있는 그런 무기 같은 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현상, 예를 들면 뭐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친다라는 듯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이 이순몽 이분은 거기에도 크게 겁먹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했다. 뭔가 친근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마법으로 뭐 사람에게 뭐 약간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친근한 느낌의 요정 이야기에 비해서는 뭔가 약간 사악하고 무서운 느낌을 준다는 면에서 이 기재잡기 속에 나오는 이 파란색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상한 것이 요정하고 닮았으면서 다르다는 느낌도 듭니다. 공교롭게도 머리카락이 누른색이었고 눈이 파란색이었다라는 것은 이 유럽의 백인 그 인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면하고 좀 겹치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뭔가 요정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흘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재밌는 면이 있기는 하죠. 실제로 요정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사람들이 애초에 요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사람들이 요정 이야기를 지어낼 만한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숲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요정 이야기 혹은 요정과 비슷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일단 곤충과 비슷한 모양으로 날아다니는 것이다 보니까 곤충을 보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요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방이나 나비 종류 중에는 유독 날개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산에서 쉽게 목격되는 긴 꼬리 산루의 나방 같은 나비 경우에는 주로 초록색인 경우가 많은데 날개가 굉장히 크고 아주 크게 날아다녀가지고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로 아마도 숲속에서 이런 큰 나비나 나방을 잘못 본다면 신비로운 생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산에서 직접 뭔가를 채취해가지고 먹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산나무를 캐 먹는다든가 뭐 유럽 같으면 산에 열린 열매 같은 거를 산 열매를 따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산에서 이런 식으로 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버섯도 있습니다. 근데 버섯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독버섯 중에는 사람을 바로 죽게 만들거나 큰 병이 나게 만드는 버섯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사람의 두뇌를 파괴하는 그런 버섯도 있죠. 이런 버섯을 먹으면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지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환각이나 환청을 보게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숲속에 버섯을 따러 갔던 사람이 잘못된 버섯을 먹고 환각을 보던 와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커다란 곤충을 보고 사람처럼 생긴 요정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나를 공중으로 날 수 있도록 마법을 걸어준다. 그런 식의 꿈 같은 환각을 겪었고 그것을 요정 이야기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곤충이 아니지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생물들 중에 사람의 형체와 좀 가까운 것, 사람의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박쥐를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쥐는 포유류 동물로서 곤충에 비해서는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동물이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 모양, 배가 있고 뱃속에 심장과 장기가 있는 이 모든 구조는 사람과 박쥐는 매우 비슷합니다. 곤충에 비하면. 더군다나 박쥐는 포유류 동물 중에서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 박쥐 종류의 그런 박쥐들을 가만히 보시면 얼굴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박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징그럽기보다는 같은 포유류 동물인 만큼 약간 개 비슷하기도 하고 고슴도치 비슷하기도 한 좀 그런 친근한 얼굴을 가진 형태의 그런 박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도 이런 지역에는 물론 크기는 좀 큽니다만 플라잉 폭스, 날아다니는 여우라고 해가지고 얼굴 모습이 좀 여우처럼 생긴 그러니까 좀 더 개처럼 생긴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 식의 박쥐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쥐에 대해서 조금 더 생물학적인 내용을 더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더욱더 요정과 통하는 재미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작을수록 수명이 짧고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람쥐, 생쥐 이런 동물들은 짧으면 1, 2년, 길어봐야 몇 년 정도가 수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 코끼리 뭐 이런 동물들은 수십 년 정도를 수명으로 헤아리고 그린란드 상어 같은 동물은 수백 년을 수명으로 헤아린다라고 합니다. 박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쥐는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사는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박쥐 중에 나이가 40세가 넘은 박쥐가 발견된 것 같다라는 학계 보고도 있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 박쥐는 다른 포유류 동물과 달리 노화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그런 특이한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만 키운다면 만약에 어떤 병이라든가 뭐 외부의 공격, 뭐 굶주림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면서 사람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동물이 박쥐라는 거죠. 마치 이런 점은 요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박쥐의 몸은 각종 외부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도 눈에 띄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박쥐 종류 중에는 별별 희한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몸속에 그 바이러스를 품고 있어도 쉽게 죽지 않고 그 바이러스를 그냥 몸에 품은 채로 별로 알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그냥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박쥐들이 보고되어 있죠. 산에서, 동굴에서,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흔히 찾을 수 있는 박쥐의 몸속에 사람의 노화를 막을 수 있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연구 대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전설 속에 내려오는 마법을 부릴 수 있고 늦지도 않는 요정 이야기와 통한다는 점은 뭔가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흰 여우 이야기입니다. 하얀색 여우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한국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괴물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 구미호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괴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록을 찾아보고 조사를 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구미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많이 널리 퍼져 있는데 비해서 옛날 기록 속에는 구미호 이야기가 상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이전의 구미호 이야기는 정말 한두 개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적습니다. 중국의 예로부터 내려오던 고전으로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는 구미호라는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도 구미호라는 것이 예로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구미호라는 게 그런 게 있다,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에 구미호라는 게 나온다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미호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악귀, 악당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했던 기록들이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구미호 이야기가 나오는 사례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서 구미호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서로 벼슬아치들이 서로 다른 소속의 선비를 비판하는 그런 글에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구미호처럼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욕을 할 때 쓰는 그런 말 속에서나 단편적으로 등장할 뿐, 구미호에 관한 전설, 이야기는 의외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9세기 이후에 좀 가까운 시기에 구미호 이야기는 좀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 같고, 어쩌면 이런 일본이나 중국에서 전해진 이야기, 소설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구미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괴물 이야기로 널리 자리 잡은 것은 아마도 20세기 후에 인쇄매체, 또 텔레비전,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미호 이야기가 재밌다, 우리 방송국에서도 구미호 이야기 하나 또 만들어서 보내자, 그런 사이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자리 잡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미호 이야기 말고 이상한 여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법한 좀 오래된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 저는 흰 여우 이야기는 굉장히 좀 오래된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흰 여우 말 그대로 이제 몸이 흰색인 여우인데, 좀 오래된 사례를 꼽아보라면 삼국사기의 서기 14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가까이 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고구려의 차대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요 앞에 뭐 어떻게 흰색 여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 스승사자의 무당이라는 문자를 써가지고, 무당인데 이때는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나라에서 이런 스승으로 삼을 만한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한테 흰 여우를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징조냐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흰 여우는 굉장히 안 좋은 징조다, 안 좋은 징조고 저주가 내리는 그런 징조인데, 지금 이렇게 흰 여우가 임금님 앞에 지나감으로 인해서 임금님께서 앞으로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좋은 징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사무가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높은 상사, 무서운 높으신 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느낌으로 일했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뭔가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너무 화낼 것 같으니까 말을 좀 돌리고 돌려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렇게 공들여서 얘기를 했는데 차대왕, 이 고구려 임금님은 그 말을 듣더니, 야, 임금님이 물어봤는데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나를 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무를 처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불쌍하죠. 이 사무라는 사람이, 아, 이거 내 말 잘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돌려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보람도 없이 그런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800년 전에 흰 여우가 굉장히 요사스럽고 안 좋은 징조다 라는 그런 인식이 고구려 한국 사람들 사이에 좀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삼국사기 서기 659년 기록에는 백제가 망할 징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흰 여우가 궁궐 안에 들어오더니 백제의 좌평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좌평이라는 것은 백제의 대충 한 정승 정도, 하여튼 고위 공직에 해당하는 높은 그런 신분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이름인데, 그런 아주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에 흰 여우가 앉아 있다가 갔다라는 내용이 나라 망할 징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흰 여우가 요사스럽다라는 뭐 그런 뜻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나라 꼴이 워낙 말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 여우가 정승 흉내, 높은 고위 공직자 흉내를 낼 지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사실 동물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알비노증이라고 해가지고 가끔가다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흰 까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도 알비노증이 있으면 유독 이렇게 온몸이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흰색이 동물이 흰색이면 뭔가 신령스럽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그 샘이 백록담이라고 해가지고 흰색 사슴이 노는 샘이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흰색 사슴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식의 이름을 붙인 사례도 있었고 그 외에 흰색 호랑이, 백호가 굉장히 신령스럽다든가 뭐 뱀 중에서는 흰색 뱀, 백사가 굉장히 신령스럽고 귀한 것이다라든가 뭐 그런 인식이 있었죠. 흰 여우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법, 뭐 도술 이런 거를 부리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뭐 최근에도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전우치에 얽힌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습니다. 전우치는 환술이라는 종목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사람 앞에 어떤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게 만드는, 속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것을 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 전우치가 어릴 때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 근처의 어느 절에서 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절에서 술을 담가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곳이 있었는데 밤에 누가 그 술을 몰래 훔쳐먹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우치가 누명을 쓴 거예요. 전우치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는 진짜 술 훔쳐먹은 적 없습니다. 제가 대신에 밤에 숨어가지고 누가 술을 훔쳐먹는지 범인을 잡아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밤에 숨어가지고 술도둑이 누군지 기다리다 보니까 의외로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놀고 이런 걸 목격한 거예요. 전우치가 그 여우를 붙잡습니다. 흰 여우를 붙잡아가지고 너 이 자식 사람이 담가놓은 술 마음대로 훔쳐먹고 너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너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우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흰 여우가 이런데 아니면 내가 어디서 뭐 술 한잔 하겠냐고 빌고 하는데 그래도 전우치가 안 놔주니까 흰 여우가 잠깐만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를 꺼내줍니다. 그 책에 어떻게 하면 마술을 마법을 부릴 수 있는지 환술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상한 환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을 가지시고 나 좀 풀어달라고 보니까 따라하기 쉽고 배우기 쉬울 만한 거에는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도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싹 봤겠죠. 와 진짜 대단한데 라고 거기에 정신이 잠깐 팔려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집에 종이 노비가 와가지고 아유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노비를 따라가려고 딱 모퉁이를 돌아섰더니 노비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그 틈을 타서 흰 여우도 도망치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라고 했던 게 그 흰 여우가 탈출하기 위해서 잠깐 그런 환상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전우치가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습득하지 못했는데 그때 잠깐 외운 기억한 몇 가지 점을 찍어놓은 그 수법만으로도 전우치가 그런 도술, 환술, 마법의 대가가 되었다라는 것이 조선 후기의 한죽당 서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한국의 어떤 판타지적인 소재, 환상물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한국적인 소재,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면 한 90년대 이후로 한 좋게 한 20년 이상 동안, 20, 30년 동안 저승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승에서 온 뭐가 뭐 이승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뭐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뭐 이런 선과 악이 싸운다 뭐 귀신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그거를 다시 저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진 누구가 싸운다 뭐 이런 식의 저승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한국의 전통적인 환상물의 소재로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옛날 귀신 이야기, 옛날 괴물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면서 살펴보다가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끊이지 않고 꾸준히 전래되어 온 이야기의 또 다른 형태로 바다를 탐험하면서 어떤 먼 곳에 이상한 세상을 보고 온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책인 어우야담, 유몽인 선생이 쓴 어우야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이야기가 있냐면 폭풍우 때문에 바다를 오랫동안 떠내려가서 몇 날 며칠을 떠내려가고 이상한 데 닿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거인이 서 있는데 아마 이렇게 바닷물 속에 거인이 서 있어도 너무 크기가 커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막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상반신 바다 위로 막 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 우뚝 선 모습이 너무 커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컸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거인이 사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도끼로 거인이 손을 뻗을 때마다 찍어가지고 겨우겨우 물리치고 벗어나서 탈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고 유만주라는 사람이 쓴 통원고라는 그런 글에 보면 그 기문이라는 한 절에 어떤 사람이 비슷하게 폭풍에 휩쓸려가지고 어떤 외딴 바다 한가운데 섬에 갔더니 거기에 굉장히 큰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거인이 눈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 무서운 괴물 같은 거인이 있었다. 라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디세이아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 계통의 이야기에 나오는 유럽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거인 이야기. 퀵클롭스 이야기 이런 거하고 통화하기도 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죠.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퀵클롭스 이야기가 흘러흘러 전해져서 조선시대에도 비슷하게 유행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인 이야기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유행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의 실체에는 사실은 외국인 공포증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하고 교류가 많지 않던 시기에 옛 사람들이 바다에서 폭풍우 때문에 떠내려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옷을 입고 있는 방식도 다른 이상한 외국 사람들을 갑자기 만났을 때 놀란 거죠.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야기로는 저는 장인국 이야기가 유독 손꼽아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국이라는 것은 장인들이 사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인국인 것인데요. 원래는 중국 이야기 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기문 이런 책은 중국 당나라 시대 이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 그 이전 시기에 나왔던 책인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를 타고 먼 곳에서 오는 이상한 딴 나라 사람들의 대표가 신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야기 중에 보면 신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별별 희한한 이상한 나라들을 돌아다녔다라는 식의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장인 이야기도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수집된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의 근처에 어디 외딴 곳에 가면 동쪽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장인들이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 장인들은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여 있고 이빨은 톱니같이 뾰족뾰족하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무섭게 생겼다. 그리고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 음식을 요리를 해서 먹지 않고 막 잡아가지고 생으로 뜯어먹는
아주 무서운 종족들이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이런 종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관이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신라 병사들이 수비를 하고 있다더라는 게 이 중국 사람들 기록에 남아있는 장인국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당서라는 중국의 역사체계에도 옮겨져서 기록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 같은 고려시대에 나온 삼국시대 역사책에도 이 장인국 이야기가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삼국사기에는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헛소문인 것 같으니까 신라에 어디 아무리 신라 근처에 어디 외딴 섬으로 간다고 한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건 헛소문이니까 믿지 마라라는 식으로 실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약간 과학, 기술 이런 분야하고 하나 좀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거인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 정말로?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살았던, 지금은 멸종돼서 살고 있지 않는 기간토피테쿠스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테쿠스니까 원숭이 종류, 원숭이와 닮은 종류 뭐 이런 뜻으로 쓴 말이겠죠. 아마도 뭐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유인원, 오랑우탄 이런 것과도 좀 통하는 식의 그런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거대한 연장류 동물이었다라고 합니다. 키는 한 3m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었고, 몸무게는 많이 볼 때는 몸무게가 500kg이 넘었을 것이다. 0.5톤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는 좀 더 정밀하게 조사가 되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이 동물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이 하필 중국, 베트남 같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그냥 지어내 본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아주 먼 옛날 이 기간토피테쿠스 중에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무리가 어디 산속 깊은 곳, 섬 외딴 곳에 한두 마리, 세네 마리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었다면, 그것을 신라 사람들 혹은 신라 사람들의 먼 조상들이 목격을 하고 거인들이 사네, 엄청난 무서운 거인 같은 괴물이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그것이 전래돼서 장인국 이야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어디까지나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조금 더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도대체 이 거대하고 무섭게 생긴 아무도 위협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키 3m에 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거대한 짐승이 왜 멸종했을까? 뭐가 그렇게 살기 힘들고 누가 공격했기에 멸종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사람, 또는 사람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조상이 되는 다른 그런 동물의 등살에 못 이기고 멸망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정말로 사람과 예를 들면 신라시대 사람들하고 이 기간토피테쿠스 혹은 기간토피테쿠스는 아닌 장인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거인족 생물이 신라의 어느 한 귀퉁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이 거인족은 왜 도대체 멸망했을까요? 왜 신라 사람들에게 밀려서 망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은 생물이니까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이 거인 종족은 망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쉽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거인이었다면 뇌도 컸을 거 아니에요. 사람 못지않게. 그렇죠? 물론 뭐 뇌가 크다고 무조건 더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뇌를 갖고 있는 그런 생물이라면 지능이 낮았다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 장인들이 신라 사람들보다 지능이 더 떨어져서 멸망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이 장인들은 싸우면 무조건 신라 사람들하고 신라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신라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 신라 사람들이 백날 덤벼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우리 장인들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신라 사람들로서는 아 저런 엄청난 거인들하고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개발했겠죠. 아마도 신체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를 만들거나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가지고 한 마리의 한 명의 장인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이 세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만 믿고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무기를 개발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장인들은 결국은 각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각가지 전술을 개발하는 신라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다 보면 장인들은 서서히 신라 사람들에게 뒤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과학기술과 연결되는 소재로서 괴물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음악이라든가 영화, 만화를 그리는데 이런 전통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경영을 하는데 어떤 정치를 하는데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보는데 이런 전통 속의 괴물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속에서 한번 단서와 소재를 찾아보는 것도 신선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들었을 때처럼 정말 빠져들어서 강연을 들었는데 이 괴물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괴물 이야기하면 뭐 종교적인 것 쪽으로 연관시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무서운 이야기고 하니까 어떤 공포, 무서움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의외로 이런 과학기술 쪽으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살펴봐도 또 이야기가 다른 각도에서 재미있어지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생각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김진희 씨의 질문입니다. 괴물에 대해 탐구하시잖아요. 특별히 괴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2006년, 2007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막 10년 이상 막 이렇게 지났네요. 그래가지고 옛날 소설 같은 것 중에 좀 이렇게 재밌는 소재가 될 만한 거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 이야기책, 옛날 기록 이런 것들도 좀 찾아가지고 소재를 찾기 위해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괴물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재밌는 게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만 좀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아예 인터넷에 웹사이트 같은데 이런 식의 우리나라 옛날 뭐 기록, 옛날 이야기책 중에 괴물에 관한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도 뭐 이야기 만들 때나 소설 쓸 때 한번 활용해 보시라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반응이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걸로 책도 뭐 몇 권 내고 하는 식으로 괴물 이야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었죠. 정말 우연한 기회가 작가님을 괴물에 빠지기까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만나볼까요? 유기태 씨의 질문입니다. 요즘 좀비에 대한 드라마가 많은데요. 한국 괴물 중에 영화로 성공할 만한 괴물이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괴물이 있을까요? 한국 괴물 중에 영화로 성공할 만한 괴물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괴물이 있을까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항상 꺼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기록에 조선시대 후기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괴물로 강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철. 요즘에는 깡철, 뭐 깡철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그 조선 후기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괴물의 대표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속담 중에서도 강철이 간 곳은 가을도 봄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강철이 조선시대 괴물을 칭하는 용어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철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런 괴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철이 간 곳은 가을도 봄과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을이면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되게 넉넉한 시기여야 되는데 네. 강철이 나타나면 농사를 다 망치게 돼가지고 봄처럼 아무 곡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쓰던 말이죠. 그래서 기록 중에 보면 용하고 비슷한데 몸에 뭐 털이 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기록도 있고 용하고 비슷한데 뭐 말처럼 생겼다 뭐 소처럼 생겼다 이런 식의 기록도 많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여튼 이게 나타나면 농사를 망친다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는 큰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망친다라는 설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막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농사를 망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사가 잘못되면 조선시대 사람들로서는 산업이 농업밖에 없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농사가 망하는 데라는 그 걱정이 강철이라는 어떤 이 괴물로 이렇게 좀 형상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강철이라는 거는 오늘 지금 작가님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소재로 재밌는 거를 누군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괴물이 나타나서 도시를 습격하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 200년 동안 잠들어있던 조선의 뭐 강철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 깡철이 과연 영화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시간은 코앞인데 지하철을 놓치거나 버스를 잘못 탔거나 차선 변경을 못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짜증도 솟구치죠. 이럴 때 스페인 집시들은 알레그리아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환희와 기쁨 그리고 희망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삶을 찬미하라라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예정에서 벗어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화를 내는 대신에 인생이 주는 또 다른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스트레스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짜증 대신에 알레그리아라고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사색의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